역시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었던 이두 색을 섞어가지고 갖게 되고, 여기 부분들에다가 한번 잎을 같이 넣어볼 거예요. 크게. 근데 그 제가 썼던 방식들의 잎의 색 표현들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냥? 정말 색칠 공부처럼 얘네들이 자국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면을 하나 해야 돼요. 이제 서서히 번질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자, 서서히 번지는 과정들을 한번 좀 보시고요. 관진 그 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타원형의 가운데에서부터 방사형으로 번져나가는 인맥이라고. 그 인맥의 색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한번 볼 텐데, 밝은 색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짙은 색깔, 원래는 이제 짙은 색깔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똑같이 그릴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도 것. 지금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 얘가 그 아무리 알료라 하더라도 얘도 화선지 안착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모든 알료들은 화선지 속으로 스며들면서 안착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위에 표현을 하고 싶은 선을 긋든 뭐 하든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요. 내가 그 어떤 선을 같이 끌고 들어가 버리던가 사라져 버리던가 약간 그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여기 부분들 제가 한 중심 부분들을 요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한요 정도에다가 중심 부분들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비롯해 가지고 서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해요. 그냥 한 붓으로 툭 그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처럼 모양을 하나 한땀한땀 따가지고서 뭐한 붓으로 그린 것 같은
터치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예 입체적인 밝은 부분에서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명암 농도를 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꽃잎도 역시 그동안 그렸던 방법들은 그리고 나서 진한 것으로 형태 선들을 따는 거였는데, 오히려 밝은 선으로 그것도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거꾸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선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제 그려내지 않고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 획으로 그어서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지금 똑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시도하는 색깔, 그다음에 모양,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